여러분 안녕하세요. 패션 유튜버 미니입니다. 네, 오늘은 평소에 지인들이 제 이런 사진들을 보고 배바지 하는 방법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되게 간단하거든요. 네, 그걸 오늘 알려드릴게요. 네, 그 전에 우선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 되는데 네, 당연한 소리지만 첫 번째로는 기장이 어느 정도 길어야 됩니다. 기장이 길지 않으면 넣어도 잘 빠져나와서 고정이 쉽지가 않고 네, 짧은데 바지에 넣다 보면은 그만큼 여기 위에가 내려가서 네, 전체적 밸런스가 무너져서 진짜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. 결론은 배바지 할 때는 티 기장이 어느 정도 길어야 한다는 점. 두 번째로는 상체가 짧으신 분들은 좀 많이 빼 입으시고 하체가 짧으신 분들은 조금만 빼어야 전체적 비율이 맞으니까 그 점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티 이쁘게 넣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티를 이렇게 다 넣어요. 이렇게 다 넣었죠? 이게 넣은 상태에서 만세 5번을 합니다.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희가 뺄 정도만 딱 잡아서 빼주고 가운데를 잡고 좀 내린 상태에서 옆에 잡아서 옆에도 같이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아서 적당히 딱 맞게 이러면 앞에 끝입니다. 되게 쉽죠? 앞에 끝났고 뒤도 솔직히 감으로 하는데 똑같아요. 가운데 딱 잡아서 어느 정도 조금 빼주고 옆에서 그러면 전체가 딱 밸런스 맞게 이게 한번 했다고 하루 종일 이게 고정되는 게 아니거든요. 뭐 움직이다 보면 빠지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 2시간에 한 번씩 고정해 준다. 어때요? 괜찮죠? 사실 다 아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더라고요. 일단 이거 티를 넣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좀 깔끔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저처럼 키가 안 크신 분들은 이렇게 넣었다 보면은 다리가 좀 길어 보여서 전체적 비율이 자연스럽게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. 저도 만약에 막 키가 185막 이렇게 넘어가면은 안 나요. 그냥 막 배우고 다니지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그러면은 영상 좀 짧지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네, 오늘 영상 좀 괜찮았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